비주얼이 남다른데. 야, 이거 너무 조용한데? 전형적인 새 파트인데요. 장군, 내려. 안녕하세요. 저희 개훈련 팀에서 왔습니다.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 산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갱가요? 아, 예. 우리 지킴이죠, 씨. 예. 산 지킴이. 예. 안녕하세요. 산 속에서 살면서 고민견을 키우고 있는 아빠 보호자입니다. 둘 다 새 파트입니다. 장군이는 나이가 4살이나 5살 수컷이고 장미는 지금 7개월 정도 됐는데 암컷입니다. 중성화는 둘 다 안 했습니다. 근데 집은 어디시에요, 여기요? 예,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아, 저기에요? 예, 예.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예, 예. 등산하는 거지, 등산. 아, 여기 이렇게 집이 있네요. 예. 그 자연인 그 프로그램 같은데. 자연인이 그 저 개 의리한 것 같은데. 피디님도 자연인이 나오는 피디님처럼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 다 그냥 산인데 이렇게 강아지 풀어놔도 되나요? 여기 다 우리 마당이라서. 아, 여기가 다 마당이에요? 네, 애들 놀이터에 다. 밑에는 저수지가 맞닿아 있고요. 위로는 정상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저 강아지가 놀이터로 이제 저 다음 능선까지 이제 놀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 못 나가니까. 와, 아 모든 게 아, 이게 다 철제막으로 다 쳐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못 가게. 와, 야, 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산을 좋아했고 퇴직을 하면 나는 진짜 그 산에서 살겠다 했는데 퇴직을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사는 거죠. 이제 기다려. 야.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네 이제 별장에 자주 놀러 오고 있는 딸 보호자입니다. 따님. 아닙니다. 따님. 보통 아빠는 이제 강아지들, 개들 밥을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데리고 보통 산책 많이 하는 편이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장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쪽 부지를 다 이제 인수를 하면서 같이 전 주인분이 같이 저희한테 보내주셨고 그리고 장군이랑 이제 아빠랑 둘이 있으면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군이한테도 이제 친구를 만들어주고자 겸사겸사 이제 장미를 데려오게 됐어요.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장미? 장군? 장미. 장미, 어이구 우리 애기, 어이구 우리 애기 잘 있었어? 아, 또 물어. 또 물어. 또 물어 너. 하지 마라. 어이구, 계속. 아, 보자 이게 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휴, 손목이 쑥 들어가는데? 장미 같은 경우가 입질이 좀 많은데 좀 이제 뭐 데려왔을 때부터 입질이 있었어요.
고작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강아지였는데도 머리 좀 쓰다듬으려고 하면 쓰다듬으려면 손을 물고 이렇게 몸통 쪽 만지면 몸통 쪽 손을 물려고 하고 장미가 굉장히 입질이 심해가지고 제가 피가 한번 좀 심하게 나는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많이 아파요. 아무래도 대형견이다 보니까 새끼호도 입질이 좀 심하더라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심하다 보니까 상처랑 같이 멍도 남는다거나 아무래도 장미가 저를 많이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놀자고 저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오구오구 이러면서 키우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제가 다치게 되니까 그게 문제이긴 한 거죠. 근데 저한테는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입질을 심하게 안 해요. 딸한테 특히 많이 입질을 해요. 제가 제일 피해자예요. 네, 딸 상처나 이런 거 보니까 걱정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여기에.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여기에. 이제 예. 충청도 분의 특유의 말투도 아, 맞다. 아유, 괜찮아요. 걱정은 안 해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여기에. 이제 걱정은 안 해요. 물긴 얼마나 물겠어요. 그냥 피라면 피만 좀 나요. 일로 와, 산책 가자.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가 앞으로 옳지 옳지 창미 일로 와봐 창미 언니한테 와봐 아아 물지 말고 임마 아 물지 말고 물지 말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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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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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프시겠어 아 놔 놔, 임마. 안 돼. 안 돼. 아이고야. 아이고야. 콩 어디 갔어? 콩, 콩, 콩. 야, 여기 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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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아이고, 야. 응,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아이고, 야. 장군아,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장군이 눈치 보느라. 응. 나한테 던져. 여기 있다. 장군아, 하지 말고! 자! 장미! 장군이는 질투를 너무 심하게 해요, 장미한테. 원래 장군이는 공을 안 가지고 놀았었거든요. 장미가 막 공을 막 물고 다니니까 장군이도 한번 공을 입에 넣어본다던가 심할 경우에는 장미 이렇게 딱 발로, 앞발로 누르고 으르렁거린다던가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장군이가. 얘는 산에서 키운 거기 때문에 사냥분석? 그게 무지하게 강해요. 처음에 장미를 데려왔을 때도 무지하게 물으려고 그랬어요. 장군이 같은 경우는 차를 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장군이가 저희 식구가 되고 나서 저희도 이제 장군이에 대한 케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장군이가 이렇게 들어서 놔도 전혀 너무 거부를 하더라고요. 장군아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자 타자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아, 이리 와봐. 아, 이리 와. 왜 벌써 싫어? 아, 승차 거부. 이리 와봐. 장군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이리 와보자. 여기, 여기 이리 가자.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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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으짜. 야, 야, 올라가, 쉽게. 올라가. 아, 야, 아이고, 야, 싫어, 아이고, 올라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싫어, 싫어, 싫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싫어, 싫어, 싫어. 싫대. 이리 와. 내가 아이. 타볼까? 응. 장군아. 이리 와. 자, 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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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른 가봐. 정아 들어가. 아이 새끼야. 아유, 야. 아유 잘 아프겠다. 일로 와봐. 어? 어? 일로 와봐. 빨리 와. 아, 일로 와. 아, 일로 와. 장군. 아이씨. 아, 나 앉으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가자. 장군아? 일로 가자. 아, 자. 싫어. 야, 야, 야. 쟤네가 무거워요. 한 40kg가 넘어요. 자, 자. 탔다. 아유, 야, 이 새끼야. 아유, 야, 이 새끼야. 아유, 싫어. 싫어. 일로 와. 일로 와. 장군아. 빨리 일로 와. 장군이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약간 사상충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차에 안 타는 부분이 조금 문제예요. 이제는 거의 가족이죠. 장미 같은 경우는 어린 동생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장군이는 좀 약간 오빠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저한테는 저기 장군이 장미가 저희 동반자예요. 여기 있으면 사람하고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들하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나의 친구이자 미래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동반자다. 훈련사님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강아지들 보러 오시게 되셨는데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저희 강아지들 이제 와서 좀 놀아주시고 문제점도 고쳐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